자,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 마지막 캠페인 가야죠. 보너스 캠페인 듀로타 건국. 자, 처음부터 해서 많은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크 휴먼 언데드 오크 나이트 엘프에서 엔딩이 한번 났고요. 그래서 이제 아키몬드가 죽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나이트 엘프 이제 휴먼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어쨌든 휴먼 비슷하게 그리고 이제 언데드가 나오면서 한번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는 킬제덴이라는 녀석을 이제 여기서 싸우게 되지 않거나 앞에 좀 싸우지 않을까 했는데 저작권 음원이 나온다고 알려주신 분이 얘기한 걸 듣고 아 여기쯤에서 끝난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뭐가 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보너스 캠페인이 있네요. 뭐 같이 해보도록 하죠. 시작합시다. 오늘 오후 11시입니다. 어제 새벽 4시에 켰는데 훨씬 빠르게 켰죠? 영토 길들이기 영토 길들이기 하이젤산 전투 이후 대족장 스라는 몇 개월에 걸쳐 호드를 이끌고 칼림도 불모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세대 동안 이어진 악마의 타락에서 마침내 해방된 오크들은 칼림도를 새로운 보금자리로 개척하여 나아갈 기대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불모의 땅 동부 해안 인근에 척박하고 거친 땅으로 정착했습니다. 스라는 영웅적인 아버지를 기리는 의미에서 새로운 국가를 듀로타라고 명명했습니다. 미샤, 나는 오랜 시간 홀로 떠돌았단다. 하지만 나도 가끔은 이 끝없는 외로움에 지치는구나. 나는 다른 종족들을 지켜보며 분쟁과 잔인함을 목격했지. 그들의 전쟁은 대지에 상처를 남기고 야생을 멸종으로 몰아갈 뿐이야. 그들은 믿을 수 없어. 거짓되지 않은 건 야수들 뿐이지. 어, 얘 하스톤에 있는 양꾼이네? 지금 보니까? 넥사르네요? 와라 잡것들아 모그린의 강철도끼 맛을 봐라. 거치게 이방인 내가 도와주겠네. 아... 빌어먹을 겁쟁이들 복부가 심하게 갈라졌네. 고통을 덜어줄 방법이 없을 것 같고. 알고 있어. 실패했다는 것만 빼면 괜찮은 죽음이 되겠지. 실패? 저 아래 지역에 대족장님께 스랄이죠? 보고서를 전달해야 하는데. 오랜만에 보네요. 대족장님을 아키몬드 편 이후로 보질 못했는데. 나는 명예를 잃었소. 내가 전해주겠네. 자네의 명예를 위해 내가 그 임무를 대신하지. 악한 마구시 전사여 고맙소. 오그리마라는 도시를 찾아가시오. 오그리마라는 도시로 가라. 스랄 대족장님께. 전사여, 바람이 자네를 선조들에게 인도하길. 자, 미샤, 결국 우리도 문명을 접하게 될 것 같군. 세부가 얘는 뭐 하는 종족이래? 피부 색깔이 사람 같기도 하고요. 초록색은 아니네요. 이건 뭐죠? 모그린의 보고서.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생명력 900에 힘센 곰 미샤를 소환합니다. 얘가 미샤 아니야? 놈들을 몰아내라. 아 이렇게? 이건 뭐야? 가시 멧돼지? 얘는 이름이 없네요?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와 둘 다 소환 스킬이야? 이거 되게 좋다. 데미지는 좀 떨어지는데 약간 아처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체력은 많으니까. 얘는 엄청 세진 않네. 얘는 약간 나이트 같은 애들보다 한 약간 꿀리는? 이거 뭐지? 마법 면역이야? 지속시간 감소. 얘는 스킬이 없네. 뭐 찍으면 생기나?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리는. 얘는 스킬이 없다. 얘가 있네요. 강력 공격이 생기고 뭐 광란이 생기고. 이거 무라딘 기술이네? 얘는 4레벨까지 찍을 수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궁극기 도마뱀이 폭발하여 80의 피해를 입힙니다. 모든 능력치가 증가합니다. 이게 뭐야?
마 보너스 미션이라고 뭔가 좀 다른 드러내라. 것 같은데 이게 왜 집이었나? 냄새를 찾았다.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았습니까? 돌량하면은 지하철에서 맞는다고. 나는 혼자 사냥하지. 뭐야 저거? 돼지. 가자. 몰아내라. 친구 없어서 애완동물이랑 같이 대화하는.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아주 친근감이 느껴지는 녀석이네요. 나랑 똑같네. 냄새를 찾았다. 우리 댕댕이가 2개월 전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자동으로 부활합니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지금 잘 때마다 속이 쓰리더라고요. 나는 혼자 사냥하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또 저번 달이었는데.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근데 얘가 도끼로 싸우네요? 공격력은 되게 높다. 그쵸? 37에서 47이면은 다른 영웅보다 훨씬 높은 것 같은데 방어력은 오히려 조금 낮은 것 같고 힘이 세네. 이거 지능이 좀 높고. 추적할 준비가 돼. 얘는 장군 같은 거 쓰는 거 아닌가? 도끼로 싸우는군요.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아군이 공격받고 있으면 뭐 나중에 유동가 하겠지. 미샤가 진짜 비싼데 얘가 강하고 시간이 없네. 멧돼지는 50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싸네요. 약하지도 않은데. 그 물정령? 걔보다 약간 약한 것 같은데 약간? 근데 소모량은 물정령은 엄청 높지 않았나요? 너 힐 줄 수단이 없다 야. 근데 네가 몸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치유 물량. 뭐 이거 하나밖에 없어? 마지막 소원. 와 뭐냐 이거 건물? 여기 굉장히 굉장히 넓습니다. 주목표는 엄청 가까운데 특이하네요. 지금까지랑 약간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원기 회복입니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숨겨진 거 없나 다 뒤지면서 가자. 추적할 준비가 됐다. 이거 여러 마리 되네.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그럼 좋지. 내 힘을 끌어내라. 아 1레벨인데 되게 잘 싸워. 혼자서 혼자는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잘 싸우는데 뭐. 30초에 걸쳐서 회복을 합니다. 내 힘을 끌어내라. 2레벨 되면은 하나 더 찍을 수 있네. 이게 낫겠지? 이건 데미지가 거의 두 배로 올라가네요. 얘는 약간 올라가고 체력이 좀 많이 올라가는. 얘가 낫겠다. 그리고 광란 능력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거 좋아 보이는데 일단은 저 소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근처에 있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야, 너 원거리면 진짜 좋을 텐데. 나는 혼자 사냥하지. 오우거의 힘 건틀릿. 아, 나는 약간 능지 됐다. 높은 능지 캐릭터들이 좋은데 스킬도 화려하고. 나는 걔 이득 보는 사냥하지. 느낌이야 스킬 쓸 때마다. 다른 애들은 조금 뭔가 스킬이 좋아도 약간 느낌이 좀 안 좋단 말이지. 몸을 맡기리라. 여기 마법사 같은 애들이 좋아. 오우거의 피가 섞인 자로군. 오우거의 피가 섞인 자로군. 이게 오우거가 섞여서 그런 거 보네요. 대족장에게 전할 얘기가 있네. 오래 머물진 않을 걸세. 그냥 열어주면? 길에서 다시 만날 이런 거 금방 열어주면 안 돼. 나는 혼자 사냥하지. 은밀하게. 전사의 도시라. 이런 도시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 벌써 완료됐어? 미샤, 내 곁에서 떨어지지 말거라. 미션 깨면서 남은 젤리 다 먹겠다. 지지대를 보강하라. 칼바람이 다시 불면 지붕은 금세 찢겨져 날아갈 거다. 알겠습니다, 대족장님. 대족장, 전가를 전하러 왔네. 이 보고서는 어디서 났어? 모그리는 어디에 있지? 황야에서 전사했네. 이 전가를 자네에게 전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오고. 전사여, 그대는 누구요? 나는 렉사르, 모크나탈의 마지막 후손이네. 모크나탈이라. 그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오크와 오거의 피가 함께 흐른다고 하더군. 그대를 만나 영광이오. 우리는 이 왕국 듀로타를 동족 모두를 위해 건설했소. 듀로타는 나의 집인 동시에 그대의 집이기도 하니 편히 머물길. 약속하지만 우리의 환대를 받아주시오. 내가 너무 오랜 시간을 야생에서 보냈나 보군. 호의는 고맙네만 가만히 받고만 있을 생각은 없네. 그 환대에 보답할 테니 할 일을 알려줄게. 알겠소. 한 나라를 세우는 건 협조적이네요. 쉬운 일이고 여기엔 그대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많소. 저들에게 말만 하면 알맞은 일거리를 알려줄 거요. 이쪽은 검은창 부족의 로칼이요. 내 최고의 정찰병 중 하나지. 안녕하신가 친구. 가면 쓰고 있어. 뭐야?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어, 이렇게 추가가 됐네? 아무 걱정 말게. 어둠의 사냥꾼. 얘는 민첩 영웅이네요. 데미지는 낮은데 원거리네. 방어력은 더 높습니다. 저 앞에는 뭐 체력이 거의 두 배 차이야. 야, 걔네들이 썼던 거다. 그 나한테 빅년 먹였던 애들. 그 스컬즈 캠페인 거기서. 야. 이게 뭐야? 그런 거 같은 건가? 그 아누바라 거랑 비슷한 건가? 땅에 수호물을 꽂아 적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마법이 면역이 됩니다. 수호물을 꽂아 공격을 한대요. 정 유닛을 변신시킵니다. 신기한 게 많네. 몸은 얘네가 될 거니까 이게 낫지 않을까? 데미지를 올려서 얼마나 늘지 마나가? 마나가 얼마든지 안 써있는데? 이것도 안 써있네. 이것만 써있네? 뭐 찍어보면 알겠지. 30 들어.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추적할 준비가 됐다. 어디 보자. 구경 좀 할까? 부활석. 혼자 사냥하지. 이게 얘네들 마을인가 봐요. 건물이 클릭이 하나도 안 되네요. 오크들은 어디 갔었나 궁금했었거든요. 쓰레기 같은 애들 나오지. 뭐야 이거?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오너스 캠페인이라 그런가? 많이 좀 다르네. 특이하네. 힘을 증가시켜줍니다. 공격력을 증가시켜줍니다. 방어도와 생명력을 증가시켜줍니다. 힘을 증가시켜줍니다. 민첩과 지능을 증가시켜줍니다. 와, 이것도 있어? 겁나 비싸. 7,500원이야. 다 좋아 보인다. 가자.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사는 건가 봐. 은밀하게. 렉사르의 보관함. 아이템을 보관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안 눌러도 아무 반응 없는 건 말을 빼자. 냄새를 찾았다. 본능의 몸을 회복하는 녀석을 줬네 나한테. 아, 새로운 친구로군. 나는 이곳의 수석 기술자 가지로라고 해. 어? 전설 카드 아니야? 바로 일을 시작하자고 친구. 보다시피 나는 작업자들과 도시 아래로 굴을 파고 있어. 지하에 있는 샘을 찾으려고 말이야. 문제는 우리가 파고 들어간 곳에 코볼트 소굴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저 쥐새끼 같은 것들이 막무가내로 굴을 휘젓고 있다고. 그러니 우리 애들을 찾아서 코볼트들을 쫓아내줘. 그냥 마을 바깥에서 굴을 찾으면 나머지는 우리 애들이 알려줄 거야.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저거를 하러 가서. 다른 건 없냐 마을에?
수라는 뭐죠? 수라는 무적이야. 레벨 10인데 체력 950 능직해라서 그런가 보네요. 그래도 힘이 나보다 세다. 냄새를 찾았다. 뭐야? 아, 병사도 살 수 있네. 등짐. 얘랑 와, 책도 살 수 있어? 와, 신기하네. 경험치를 100 더 살 수 있대. 100이면 얼마 정도지? 내 힘을 끌어내라. 지금 이거 반 정도네. 1레벨 반.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반갑소 전사야. 나는 대족장의 근위 대장인 나즈그레리오. 도착 생물들이 국경을 넘어 얘도 카드로 있나? 공격하고 있어 골치인데 도와줄 수 있겠소? 북쪽 산자락의 하피들이 몇 주 동안이나 우리 보급대를 약탈하고 있어. 놈들의 소굴을 찾아 날뛰지 못하게 만들어주면 섭섭치 않게 보답하겠소. 하필이면 못 때리잖아. 나 또 혼자 싸워야 되냐? 너랑 멧돼지랑 싸워야 되나? 수호물이랑? 냄새를 찾아. 좀 보고 하자. 혼자 사냥할 시간이 없어. 하피들이 다른 대회를 공격하기 전에 없애시오. 광전사 듀노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은밀하게. 냄새를 찾았다. 가자. 은밀하게. 아, 자네는 모크나탈 일족이로군. 난 드렉타르라고 하네. 자네의 원로들과 오래전에 드레노어에서 함께 싸웠지. 도와주러 온 거라면 내 간단한 임무를 하나 주지. 자꾸 젤리 먹게 할래? 나는 전투에서 우리 전사들을 도울 특별한 물약을 만들고 있네. 그런데 중요한 재료가 하나 모자라더군. 바로 아지랑이 풀인데 그 진귀한 약초는 천둥마루라는 계곡에서만 자란다네. 보통은 내가 직접 약초를 캐러 가는데 그 계곡에 서식하는 천둥 도마뱀들이 요즘 너무 사나워져서 말이야. 아지랑이 풀 여섯 통만 모아다 주면 사례는 톡톡히 하겠네. 하피 하피 코볼트 천둥 도마뱀 중에 잡는 거네. 코볼트가 제일 약해 보이는데 코볼트 잡으러 가죠? 속도의 룬. 오, 물약이 비싸구나. 물약 팔자. 100원이 난다. 영구적으로 능력치 올려주는 거. 순간이동 두루마리. 오, 비싸다. 엄청 비싸다. 가성비 가장 좋아 보이는 거는 저 녀석인데 750원짜리 그 원거리 병사.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이름 뭐라 그랬죠? 트롤 광전사. 냄새를 찾았다. 저희 가성비 제일 좋아 보이네요 지금은. 어차피 아이템 뭐 아이템 나올 수도 있고 싸다 보면은. 다시 만날 것이다. 여기라 그랬죠. 사냥하지. 우리는 길에서 다시 밖에 살짝 나가면 것이다. 다 적이냐? 아무 걱정 말게. 놈들을 몰아내라. 아, 잠깐만. 오반데. 한바탕 놀아볼까? 이거는 Q고 이건 W야. 와, 이거 포템 엄청 짧다. 체력이 너무 없어. 어, 잘 싸운다. 얘네 경험치 2 준다. 2. 은밀하게. 더러운 놈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경험치 많이 줘봐. 여기 한번 가보자. 어떻게 가지 여기? 할 수 있냐? 사냥하지. 돼지 있던데 아니야? 내가 바라보던데. 은밀하게. 시체들 파밍 안 됨? 나는 혼자 사냥하지. 놈들을 몰아내라. 다 죽인고.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어, 좋구만. 잘 싸우는구만. 어, 진짜 세다 이거. 짐승만도 못한 놈. 우리는 이리로 보내주세요. 어떻게 가죠? 아이템 같은 걸 뚫고 가는 건가? 냄새를 찾았다. 은밀하게. 약간 RPG 느낌 나는데 내 생각에는 그 건물 깨는 걸 줄 것 같진 않. 그냥. 은밀하게. 잘 알겠네. 50원.
오. 냄새를 찾았다. 아, 다 덤벼봐. 은밀하게. 나 RPG 좋아하거든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냄새를 찾았다. 어디가? 길에서 다시 만날 딱 덤벼, 것이다. 다 덤벼. 본능의 몸을 막기리라. 야, 너 되게 튼튼하다. 튼튼하다고 해야 되냐? 얘네가 약한 거냐? 뭐야? 마법을 써? 건방진 놈들. 밀어버려! 레벨 5야! 불꽃 소환사. 얘는 마법 면역인가 봅니다. 만화의 룰. 오, 좋군요. 이게 되게 편하다. W, E? 얘는 Q입니다. 스킬 막 N, 막 F, 막 이런 왔다 갔다 하면 진짜 정신없던데.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고려를 해서 뭐 하는 건가? 와, 세 마리까지 나와. 개 좋아. 우리는 길에서 속도의 룰. 일로 가자. 나는 혼자 사냥하지. 여기서 750원을 모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다시 만날 것이다. 좋은데? 얘는 하나 소환하자. 그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냄새를 찾았다. 와, 깨알같이 겁먹 있는 것 봐. 레벨업 좀 시켜줘. 오, 돈 많이 준다. 23원 준다. 약간 이제 짜잘하게 하는 맛이 있구만. 약간 이제 한숨 돌리고. 저번에 너무 어려웠어 마지막 미션. 인간적으로 그런 난이도로 또 있었으면 솔직히 좀 피곤했을 거야. 잘 만들었네 밸런스. 이제 이게 누구니? 되게 많이 오는 것 치고는 못 싸우네요. 너 여기 부활에 그거 있다.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딱 돼. 뭐야? 어, 쟤 뭐야?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잘 들으시오 이방인. 내겐 시간이 없어. 우리 주술사들은 불타는 군단에 복종하는 우리 동족의 변절자 흑마법사 일당에게 습격당했어. 그 빨간 애들인가 보네요. 흑마법사들이 신성한 유물 중 하나를 훔쳐 언덕 쪽으로 달아났어. 이 근처에 놈들의 비밀 결사가 있는 게 분명하오. 살해된 우리 형제들의 복수를 해주시오. 도둑 맞은 유물을 되찾아오고 놈들이 유물의 힘으로 어떤 사악한 일을 벌일지 알 수 없으니. 놈들을 몰아내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퀘스트 겁나 많아. 내 힘을 저기 좀 갔다가 100원만 모아서 병사 하나만 사서 가자. 내 몸을 맡기리라. 나는 혼자 사냥하지. 저 앞에는 75원짜리 팔면 안 되겠다. 아이템 근데 안 주나? 저 주는 게 없다.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무슨 말인지 수적할 준비가 됐다. 어, 좀 많은데? 내 힘을 달아내라. 은밀하게. 얘 진짜 세다. 얘네 둘이서 약간 안정감이 있어 싸우는데 둘인데도. 가자 찌꺼기들. 냄새를 찾았다. 길이 많구만. 나는 혼자 사냥하지. 20원만 있으면 돼. 은밀하게. 어? 포인트 찍혔어. 나는 혼자 사냥하지.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아이고, 아이고. 냄새를 찾았다. 놈들을 몰아내라. 아무 걱정 말게. 우리는 길에서 다시. 레벨업도 시켜줘 아싸리. 될 것 같다. 11포인트 안 되나? 6인가 얘네?
아, 찌끄레기 놈들. 나는 혼자 사냥하지. 아이템은 진짜 안 나온다. 맵에 거의 절반 가까이 돌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극혐이고요. 잔잔하게 해야겠어. 이거 오래 걸릴 것 같다. 퀘스트 뭐 세네 개씩 있고. 뭐야? 성곤이와 팔톱으로 나는 혼자 사냥하지. 오, 레벨업. 아, 아, 레벨이 왜 이렇게 제한이 있구나. 나 만화가 없는데 별로.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아이템도 없고. 이거 찍죠? 굳이 찍어야 되나? 아니면 레벨업을 또 아껴뒀다가 이걸 두 개 찍던가. 그걸 그렇게 하자. 저거 하나 더 찍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다 30 올려준다고? 데미지 3 올라가고. 이거 혹시 필요한가? 이거 갈래. 이거 이거 가는 게 얘 찍는 것보다 좋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이유.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어디 보자. 시간이 없어. 하피들이 다른 대회를 공격하기 전에 없애시오. 시끄럽고요. 근데 난 시간 많아 백수라고. 없습니까? 뭐야? 어디로 갈까? 건지는 애인데 걔? 광폭화. 와, 이런 것도 있어? 가자. 굳이 광폭화 안 해도 엄청 세다. 23, 27이면은 얘랑 비슷한데? 너 별로 안 센 거 아니냐? 이 뭐냐 이름? 묘칸? 얘도 카드로 있나? 난 못 본 거 같은데. 사거리는 기네.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 먼저 처리를 합시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얘네 밴드나봐. 아무 걱정 말게. 극한의 노가다 게임이네. 굳이 뭐 이거 안 해도 되겠지? 잠깐 되네. 잠깐 순간적으로 확. 많아 많으니까 회복 좀 해주세요. 회복되는 수준이 그닥. 은밀하게. 야, 들어가겠네. 아, 나밖에 못 가? 가자.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어그리마의 굴. 와, 완전 다른 그게 되네. 맵 어딘가 순간이동 되는 게 아니라 완전 로딩을 다 새롭게 받아버리네요. 어그리마 아래의 굴에서 고블린들이 오크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위해 수원을 찾아 땅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고블린은 굴착이 돼가지만 막대한 양의 토양을 파냈을 때 어떤 결과를 처리하게 될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 앞에는 대가리 성통 위였단 뜻인가요? 기다릴까? 와, 덩치 좋네요. 카지로가 힘께라 쓰는 친구를 보내준다더니. 당신네 고블린들 계획은 있나? 물론이죠. 우리를 터널 지지대 근처로 데려다 주기만 하면 우리가 지지대를 날려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 쥐새끼들 머리 위로 천장이 무너지고 문제가 아주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죠. 해결되는 거죠. 그렇구만. 장전 완료. 준비 끝. 자폭하는 애들 아니냐 얘네? 내 힘을 끌어내라. 녹슨 최강령 곡괭이. 아, 이거 그거 아니야? 어, 기절하는 거. 원거리 좀. 아이템 나오네. 생명력이 증가합니다. 장착한 영웅의 공격력이 5 증가하며 영웅의 공격이 적에게 초당 4의 추가 피해를 줍니다. 이거 감속도 시킵니다. 야, 엄청 좋네요. 그 도고부랑 감속오부랑 합쳐놓은 것 같은. 공격 속도가 증가합니다. 민첩성이 증가합니다. 아이템 이렇게 주면 나 아이템 안 살래. 주는데 왜 사?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주는 거 쓸 것이야. 내 힘을 드러내. 얘도 레벨업 시켜주세요. 너는 너도 3레벨이냐? 와, 그럼 너는 이거 해야겠다. 넌 원거리랑 효율도 좋을 것 같은데 뭐.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무슨 말인지 냄새를 찾았다. 내 힘을 끌어내라. 3레벨부터 진짜 셀 것 같은데? 지금은 모르겠고.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리는가? 와, 너 체력 900이야. 우리는 길에서 다시 벌써 쓰랄급 체력이 되고 있어. 잘 알겠지. 야, 때려. 아, 나 이 등거리 놈들. 찾았다. 미개한 놈들. 이번 퀘스트 목표가 뭐죠? 지지대를 파괴해야 돼. 맵이 엄청 작다 의외로. 도와줘야지. 아, 뭐하니? 싸워야지. 약하다. 엄청 약해. 겸치 사준다 사. 나는 혼자 사냥하지. 갈 수 있는 거야? 갈 수 있는 맵이야? 잘 알겠네. 내 힘을 끌어내라. 아무 걱정 말게. 10일만 더 먹으면 된다. 아, 1, 2 실화냐? 3, 4. 이놈이 사 먹어. 잘 알겠네. 갈 수 있네? 그럼 다 밝혀놓고 가겠습니다.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돈은 200원밖에 안 되네요.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타지딩고. 사냥감이 근처에. 너도 이거 때려주면 안 되냐? 아, 좋아. 한번 놀아볼까?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새로운 스킬이 약간 보고 싶긴 한데 얘는. 춤춰볼까? 이거 그거 아닙니까? 그 양으로 변하는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사수를 애초에 그거잖아. 줄서 스킬 파스톤에 포기 있나? 뭐하냐 안 가고. 야, 뭐하냐? 뭐하니? 500만 먹으면 돼? 나는 혼자 사냥하지. 은밀하게. 아, 이거 부수는 거네? 몇 개 부숴야 돼? 아, 그래. 아, 뭐 부순 만큼 부숴보지 뭐. 지지대 중 하나로. 자, 이제 지지대 중 하나라는 거 보니까 여러 개 있나 보다. 잘 알겠네.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그거 아니야? 냄새를 찾았다. 아니야. 이거 부수는 거 아니야? 다시 만날 것이다. 냄새를 찾았다. 아, 저걸로 자폭맨으로 부수는 거구나. 다시 만날 것이다. 병신. 나는 혼자 사냥하지. 냄새를 찾았다. 한 바탕 몰아볼까? 할 준비가 됐다. 이거 찍어서 그런가 지능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네요. 40분 올라가서 그런가? 가자. 내 힘을 끌어내라. 올라가자. 올라가는 거 아니야? 몸을 맡기리라. 자폭맨 하나 데려와가지고 거기 그 시체 있는데 못 캐나? 못 데려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게.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와, 화력이 엄청난데? 단 두 명의 화력이 아니야.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와, 돈이다. 냄새를 찾았다. 맵을 싹 클린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도 막 젠데요 그러나? 일단 맵을 다 돌고 나서 생각하죠. 어차피 도는 게 남는 거니까. 겁나 많다. 뭐냐? 춤을 춰볼까? 냄새를 찾았다. 놈들을 몰아내라. 어우, 세다. 나는 혼자 사냥. 500원이다, 500원. 본능의 광전사 사서 하피 잡으면 되겠다. 500원, 50원, 50원? 50원. 야, 이거 스컬지에서는 150원 줬는데 치사하네. 다시 만날 것이다.
은밀하게. 냄새를 찾았다. 얘는 나중 가면 얘가 때리는 것보다 소환한 게 더 세겠다. 은밀하게. 근데 얘는 그냥 기본이 엄청 세다. 그냥 40%까지 막혀. 나봐 이제 슬슬 지지대 한시 깨자고. 안녕. 나는 혼자 사냥하지. 둘만 있으면 되죠. 부활 안 오나 봐. 그거 괜찮네. 혹시 나무를 깨서 어디 파밍을 하더라고 그런 것도 되나? 안녕. 일단 지지대를 깨봐. 나를 봐줘. 은밀하게. 장전 완료. 준비 끝. 어 이렇게인가? 간다고. 난 아주 확 깨라 이거야. 세 개 깨는 거네요. 와, 안녕. 냄새를 찾았다. 본능의 아이템을 캘 데가 없는 거냐? 은밀하게. 이런 거 꼭 숨겨놨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얘네 약간 마인드가 일본 게임 마인드야. 안녕. 극혐이야 좀. 숨겨놓는 것도 있고. 은밀하게. 하고 공병이 뭐 추가된다 그러지 않았나요? 나는 혼자 사냥하지. 공병이 뭐 추가됩니다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여기 나무는 뭐 길 뚫는 거 뚫어가는 거 같고. 여기도 반대편으로 가는 거. 여기가 뭐 있을 것 같은데. 은밀하게. 일단은 네 마리니까 와, 안녕. 세 마리는 써도 된다는 거 아니야? 적어도 길도 약간 쇼컷으로 만들고 그런 건가? 냄새를 찾았다. 일로 와봐. 추적할 준비가 됐다. 이런 거 다 캐 먹어야지. 놀아볼까? 어, 코볼트 있네. 은밀하게. 젠이 되나보다. 내가 너무 빨리 가서 젠 되는 걸 못 봤나봐. 나는 혼자 사냥하지. 냄새를 찾았다. 책을 사야겠다. 아이템은 좀 주워서 먹고. 12개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추적할 준비가 됐다. 어깨 춤을 추어볼게. 몰아내라. 냄새를 찾았다. 잘 알겠네. 내 힘을 끌어내라. 어휴 씨발 극혐 진짜. 이걸 극혐 진짜. 아우 극혐 들어오는 것 봐. 우리는 길에서 다시 아무것도 없냐? 불빛 있는데 뭐 있는 거 아니야? 야 와봐. 이거 다 꿀복이야. 2개까지만 쓴다. 어차피 내 생각에 한 마리만 있으면 돼. 여분을 하나 남겨놨다가 세이브로도 쓰자. 이거 세이브가 되는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혼자. 아 잠깐만야. 이거밖에 안 돼? 이게 최선이냐? 나는 혼자 사냥하지. 냄새를 찾았다. 아 그런 거 없나? 그냥 여분인가? 망하지 말라고 둥. 어? 무슨 일이야? 아, 계속 나오네야. 자꾸라박아야. 끌고 와. 어차피 젠 드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냄새를 찾았다. 준비 끝. 난 아주 확 깨달 거야. 야야 뭔가 있어. 길 있어. 길 있어. 와 안녕. 그거 괜찮네. 나오는 거 맞지?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아 야 하나씩 들어가. 계속 나온다 계속 나온다. 한 마리만 있으면 돼. 그거 괜찮네. 안녕. 난 아주 확 깨달 거야. 야 무슨 일이야? 에이 오바야. 간다고. 어, 길 있다. 난 아주 확 깨달 거야. 길 있어 길 있어. 나를 봐줘.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그렇지. 없을 수가 없거든. 냄새를 찾았다. 힘의 고호사 이런 거 놓치지 않습니다. 체력 25나 올랐어요. 엄청납니다. 가봐. 은밀하게. 나는 혼자 사냥하지.
다 쓸고 다닌다. 몸을 맡기리라. 여긴 위치상 없을 것 같은데? 안녕. 데미지 몇이나 바뀌냐? 무슨 일이야? 와, 얘네한테 그냥 쩔받아도 되겠는데? 데미지 250이야. 근처에 있다. 먹게 춤을 여기다 두자. 내 힘을 끌어내. 뭐야? 잡았겠어? 나를 봐줘. 아, 여긴 좀 아닌가? 그거 괜찮네. 없네.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저 앞에는 가자 야들아. 날 기다릴까? 응? 와, 안녕. 아군이 뭐 지나오지 않았나? 시발간 거? 한 달엔 퀘스트가 뭐죠? 모르겠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시작했어요. 저도 모릅니다. 구석 벽 구석쯤에다가 뒀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뚫고 좀 가보죠. 2번 길이 있네. 아, 저거 부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절대 안 부순다 내가. 야야야, 그렇게 낭비하고 싶진 않은데. 진정해 진정해 폭탄맨들. 잠깐, 폭탄맨 젠이 안되고 있다 갑자기. 아니 이것들이 죽어. 그렇지, 폭탄맨은 멈추지 않아. 와, 이거 개꿀인데? 개쩔 쩔받고 있잖아. 나 명료함의 물약 뭐야? 만화 회복 물약이네. 은밀하게 치유의 룬. 장전 완료. 우리는 길에서 저거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빨리 폭탄맨 네 마리까지 되니까 천천히 돕시다.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설마 그냥 쇼컷이냐? 아, 이거 이런 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무언가 있을 것이야. 여기 요거 무심쩍어. 이런 거 못 참아. 안녕. 무슨 일이야? 폭탄맨 뭐여? 괜찮네.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저거 철거해 주세요. 와, 안녕. 철거해 주세요. 이거 그, 아, 그렇게 멍청하게 박으라고 누가 얘기했지? 와, 안녕. 은밀하게. 여기 불 뚫어놓자. 나를 봐줘. 아니야? 철거할 게 있어? 수준. 와, 이거 겁나 안 깨지네. 아니, 범위만 보면 엄청 깨질 것 같은데 정작 깨진 건 별로 없어. 참나 이거 안 되겠구만.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냄새를 찾았다. 완료. 준비 끝. 그거 괜찮네. 은밀하게. 안녕. 나를 봐줘. 무슨 일이야? 여기 불안한데 느낌 안 좋아. 추격할 준비가 돼. 아무 걱정 말게. 철거할 게 있어? 무언가 내가 놓치는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고요. 평상시에는 다른 거 알려줄 필요 없습니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뭐가 있을 것 같은 디자인이 아닌데 다시 보니까. 와, 안녕. 넌 내려가서 여기다가 설치해놔. 안녕. 밴드잖아. 간다고. 나를 봐줘. 아니 뭐 이거밖에 안 터져. 이거보다 더 터져야지. 와, 아, 이게 안녕. 얘네가 와서 이렇게 변하는 거구나. 빨리 가자. 간다고. 난 아주 청소해. 없네. 장전 완료. 준비 끝. 아까 그게 진짜 뭔가 있을 법한 위치였는데. 여기. 여기 한번 좀 건드려 봐야겠어. 와, 안녕. 없을 것 같다. 딱 봐도 여기는. 나는 혼자 사냥하지. 올라와. 장전 완료. 준비 끝. 위로 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기 길인가? 철거할 게 있어? 봐줘. 난 아주 화끈할 거야. 길 아니죠? 와봐.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여기죠? 응? 와, 안녕. 나는 혼자 사냥하지. 장전 완료. 준비 끝. 나를 봐줘.
와 안녕. 이거 부수면 뭐 죽나 돌덩이? 안 죽겠지 당연히. 아 뭐 없네. 아 왜 이렇게 숨겨놓은 게 없냐? 돌통이 겁나 우직한 거 봐. 가자 내려가자. 저거 힘책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하나밖에 없나 보다. 장전 완료. 준비 끝. 뭐 있어도 이미 늦었어. 너무 오래 걸려. 맵을 다 터뜨릴 수 없어 아무리 날아도.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직국인. 와 돈이다. 내 힘을 끌어내라. 없을 것 같다 디자인상. 와봐. 와, 세 마리만 쓰면 되니까. 난 아주 다 쓰자 그냥. 젠들 젠들 뭐. 간다고. 오 뭐 있어. 공격력 발톱 6. 잠깐만야. 먹어 먹어. 와. 원거리 원거리 원거리. 무슨 말인지 알겠네. 예이 겁나 좋아. 간다고. 또 뭐 있어? 빨리 나와. 안녕. 불러와 불러와. 잘 알겠네. 장전 완료. 뭐 있긴 있네. 난 아주 확. 이러면은 참을 수 없지. 놈들을 몰아내라. 아군이 여기만 한번 더 봐야겠다. 안녕. 빨리 와 얘들아. 수적할 준비가 됐다. 내 힘을 끌어내라. 장전 완료. 준비 끝. 그거 괜찮네. 와 안녕. 장전 완료. 준비 끝.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냄새를 찾았다. 없네. 끝났나 보다. 있어도 힘책 하나랑 사냥하지. 공격 발톱 6. 어, 좋아요. 잘 나왔어요. 안녕. 돈도 천 원이나 생겼습니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책 하나 살 수 있는 금액이네. 안녕. 야야야야! 아 얘네한테 쩔받아야 되나 진짜 진심. 아 야! 얘네 은근 좋다. 되게 비싼 애들 아니었나 원래는? 글로 가면 안 되는데 친구들? 너무 호전적인걸? 어 돈은 내가 먹네? 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딱 돼야 다 돼! 다 나와! 펑! 야 별로다. 20원밖에 안 나온다. 겁니다. 혼자 사냥하지. 이거 한번 사 갈까? 무슨 일이야? 2,000원? 냄새를 찾았다. 한 바탕 놀아 볼까? 여기서 나오는 아이템이니까. 무슨 일이야? 간다고. 와, 얘네가 많이 준다. 15원. 알았어 그냥 깨자. 헛짓거리 하지 말고. 시간이 아깝다. 무엇이 날 기다릴까? 어깨춤을 춰볼까? 어깨춤을 춰볼까? 벌써 세진 느낌이야. 1장인데 벌써 강한 것 같아. 1장의 강함이 아니야. 가즈로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와라 얘들아. 와, 계속 챈 되나? 챈든 계속 되네? 난 아주 확끌할 거야. 폭탄고잖아 폭탄고. 그거 괜찮네. 아 뭐 다 터졌어 이미? 아 진짜 받고 있습니다. 장전 완료. 준비 끝. 철거할 게 있어? 뭐 없죠? 여긴 먹었으니까. 괜찮네. 와 내가 사냥하는 것보다 얘네 터지는 게 훨씬 빠른데? 다시 올라가 봐야. 너희는 나갈 준비하고. 은밀하게. 와, 너희 안녕. 터져. 금방 모인다 돈. 야 뭐야 이거 굴 닫아서 안 나왔어. 아 굴 닫아도 굴을 비집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나 나오는 생쥐처럼. 아 생존용 뭔데. 아 아 여긴 먹을 거 없었고. 됐다 나가자. 나는 혼자 사냥하지. 앞으로는 강해져서 저런 거에 쩔 안 받아도 될 정도로 강해지겠어. 재밌었어. 아까 그거죠? 밖에는 또 내가 구입해 놓은 녀석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버서커가 있기 때문에. 버서커 잘했다야. 가자. 가지로 뭐 줄라나? 원래 퀘스트 게임에 아이템 주지 않습니까? 약간 이게 동료가 있으니까 재밌다. 부하도 막 생기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부하가 별로 못 만드는군요. 아, 부하가 제한이 있네. 너무 많으면 안 되나 보다. 그럼 부하를 제한수까지만 싹싹 채우고. 공업이 하나도 안 돼 있음. 개쓰레기. 아, 300원만 더 주세요. 이거 팔자. 이거 팔면 100원만 더 줘요. 100원만 더 줘. 100원만 더 있으면 돼. 이거는 있으면 좋을 것 같다. 15% 확률로 기절. 야, 이 세 보인다. 쟤 잡자야. 그렇지. 와, 뭐야. 책 줬어. 네가 먹어. 드디어 이거를 뽑는구만. 1100원짜리. 야, 데미지 거의 두 배. 야야, 넌 안 돼, 넌 안 돼. 너는 소중하니까. 변한 거 있나요? 크기 살짝 다른 거 같죠? 오, 훨씬 세죠? 뭐야? 아, 이게 강란이야? 와, 겁나 좋은 거다. 개 좋은 거잖아. 얘보다 센데? 이거 두 개 중첩되냐? 자신한테만 거는 거죠, 이거? 가자. 와, 겁나 좋아. 능지책도 먹어서 더 좋아졌어. 이미 양을 채울 만한 그게 됐다. 이제 나 그거 두렵지 않다. 하피 잡으러 가자. 이거 먼저 깨고 가야 되나? 아, 이제 하피 잡자. 뭐야, 부활도 시켜? 이거는 함부로 안 쓰겠습니다. 솔직히 굳이 쓸 정도 아닌 것 같네요. 죽으면 더 손해니까. 빨리 올라가, 얘들아. 와, 이거 2,000원도 금방 모으겠는데. 겁나 잘 모인다. 시간이 없어. 하피들이 다른 대회를 공격하기 이거는 돈을 안 먹어. 더 필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팔죠? 여기서 팔 수 있나요? 은밀하게. 이거 안 팔리니? 저 앞에는 무엇이 거긴 안 팔리냐? 와봐. 냄새를 찾았다. 아, 좀 느리다 너. 은밀하게. 7,500원이었나? 아, 2,000원인 줄 알았어. 저거 살라 그랬는데. 얘가 강전사니까 저 그런트 그냥 그런트겠죠? 사냥감이 근처에 인구수 1짜리 그런트. 나는 혼자 사냥감이 없어. 하피들이 다른 대회를 공격하기 전에 없애시오. 가자. 어차피 몸은 미샤랑 얘가 될 거니까 이게 더 좋은 거 같네요. 나는 혼자 사냥하지. 누굴 처치할까요? 퀘스트 깼습니다. 아이템 주세요. 이거지. 역시 직업정신이 투철한 녀석들이 써먹기 좋다니까. 아무튼 잘했어. 이것들을 가져가. 약수하지만 내 보답이야. 잠깐만. 나 방송 언제 켰는지 카운트도 안 하고 방송하고 있었어. 이것도 적절하게 끊어야 되거든요. 어제 거는 올라가긴 했지만 또 모릅니다. 한 시간 했네요. 비전 두루마리 룬건 들렸나? 힘과 방어도가 증가하면 얘 거네. 아, 방어도가 이 증가합니다가 무슨 뜻이야? 영구적으로 증가한다는 건가? 아, 이런 거였구만. 아, 그랬구만. 아하. 아, 잠시 동안이군요. 좋습니다. 아, 이거 로딩이 좀 긴가 보다. 내가 이거 저장이 이게
그런 건가 보다. 저장이 다 돼 있네. 저장 확인도 할 겸 좋아요. 거슬리니까 팔고 가자. 추적할 준비가 됐다. 방어도 올라가는 건 되게 좋은 것 같다. 초반에 이거 이렇게 능력 주는 게 너무 좋네. 아이템도 되게 잘 나온다. 은밀하게. 얘도 세고 쟤도 세고. 이제 다시 만날 것이다. 인구는 찾고 이런 거 사면 되겠네. 민첩성 고소 주는 게 좋아 보이네요. 원거리 하는 애한테. 제가 가장 딜로스가 적을 것 같고. 은밀하게. 주퀘스트 3개니까 하피까지만 잡고 흑마법사를 처리하죠. 우리는 길에서 가까우니까. 다시 만날 것이다. 얘들아 빨리 와라. 뭐하냐? 껴서 뭐하냐 거기서. 아 이거 뭐니? 너 못 나가니? 뭐하는 짓이야. 가자. 와 뭐야 세 보인다 얘네. 냄새를 찾았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예이. 토템도 세. 토템도 강해. 토템이 마법 면역이라서 마법 깨는 거 안 통하겠다. 따따따따. 야 강하다 강하다. 화력이 세졌어. 확실하게 세졌어. 눈에 보인다. 속도의 룬.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앱을 다 뒤져보겠습니다. 뭐고 숨겨놨을지 모르니까. 은밀하게. 우리는 길에서 다시 물약 같은 거 먹는 게 진짜 좋다. 물약 같은 게 개꿀이네. 비싸고. 뭐 당연히 책 주면은 더 좋고.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가자. 혼내주자. 하피들. 오 책 있어 책 있어. 네가 먹어. 와 개꿀. 근데 여기 곰탱이 어디 갔냐? 우리는 죽었냐? 와 2,200원 2,200원 벌었어.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겁나 세네? 어 일로 가는 게 아니구나. 반대편 돌아가야 되는구나. 나는 혼자 어 나 쟤 좀 무서운데? 본능의 몸을 5레벨까지는 무리일 것 같고 지금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길에서 다시 아니면 천둥 도화염을 잡던가. 와 강하다. 데미지 엄청 세다. 무슨 말인지 알겠네. 나는 혼자 사냥하지. 은밀하게. 와 엄청 세 엄청 세. 백신을 쳐볼까? 그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엄청 세 엄청 세. 이거야. 지능책이 더 좋겠다. 이렇게 이 정도면은. 저 료칸? 료칸한테 지능책을 하나 줘야 될 것 같은데? 밸런스를 좀 맞춰서. 이거 도마뱀으로 가자. 도마뱀 캐는 걸로. 아 막혀있냐? 아 실망이고요. 은밀하게.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철창 뭐야? 이거 인구수 오버돼도 상관없겠지? 나는 혼자 사냥하지. 야수를 불어라. 와 뭐야? 이게 뭐야? 개꿀. 무엇이 필요하오? 소환 유닛도 깰 수 있다 이제. 좋구요. 가자. 몸을 맡기리라. 건물 깨고 갈까? 짐승만도 못한 놈. 행복사하겠는데. 마법 데미지도 생겼어요 저. 나를 인도하시오. 8에서 9. 야수를 불어라. 건물에는 별게 없네요.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동료 하나 생겼으면 개이득인 거 아니야? 얘네보다 더 좋아 보이는데 능력이. 자동으로 써지니까. 주인공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와 겁나 빨라. 아 소환할 필요도 없겠네 이 정도면. 소환은 해야 되나? 하필도 금방 잡겠다. 엄청 세졌어 순식간에. 이거 되게 들키다. 토템 저거.
겁나 세네. 와, 50원 준다고? 실화냐? 번개 보호막 마법보. 너 니가 죽어서 팔아. 100원이나 되네? 와, 얘네가 노다지다. 진짜 개꿀이다. 와, 미쳤어. 아니구나, 똑같구나. 500이나 되네. 엄청 센 놈이네. 괜히 많이 주는 게 아니구만. 뭐야? 아, 인구수 없어요. 방어의 오라를 갖고 있어. 충격파 시전할 수 있다. 연쇄 번개를 쓸 수 있다. 야, 이게 뭐야? 우리는 길에서 다시 필요 없어. 만날 것이다. 손 많이 가. 소환만 해도 충분히 세 지금. 트루들을 믿겠어. 아, 저기 들어가서 하는 거구나. 들어가기 싫어. 나는 혼자 사냥하지. 하피 잡아야겠다. 본능의 몸을 맡기. 여기서 어디로 갈까? 야야야야야. 있습니다. 머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나는 혼자 사냥. 개다 개.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이거 중첩되냐? 와, 미쳤네. 어째 왜 이렇게 큰가 했네. 어, 이제 만화가 없다. 근데 아,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이게 약해요, 뭐예요? 뭔가요, 왜 이렇게 약하죠? 너무 나약하잖아. 아, 저 9밖에 안 준다고? 최로 500짜린데? 만화가 없어, 이제. 법사님. 혼자 사냥하지. 법사님 만화 없음. 냄새를 찾았다. 내 힘을 끌어내라. 근데 우리 곰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얘네가 너무 잘 싸운다. 야, DPS가 미쳤다. 야, 곰탱이는 이제 사냥하지. 곰탱이는 스킬도 없잖아. 쓰레기잖아. 냄새를 찾았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쓰레기였잖아 곰은. 뭔가 되게 세 보였는데. 사냥하지. 몸을 맡기리라. 그렇지. 나는 혼자 책 막 두 개씩 살 수 있겠는데. 뭐야?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이거는 후반까지 쓰는 거 아닙니까? 나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방어도 증가. 방어도 증가 같은 건 됐고. 이거 갖고 달려가도 되겠다. 소비 가면은 삽시다. 네가 가질래? 회복을 줄 필요가 있을까? 사자. 아, 굉장히 비싸네요. 아무 걱정 말게. 직국긴. 내 힘을 끌어내라. 여유가 넘쳐. 놈들을 몰아내라. 뭐 없네? 뭐 퀘스트도 없고 그냥 사냥하지. 내가 오다 못 만났나봐. 이쪽으로 아, 가야 나. 맵을 좀 밝혀놓겠습니다. 어차피 맨 하면은 끝날 것 같으니까. 안 끝나더라도 일단 밝혀두면 좋으니까. 어차피 오면은 또 젠데 있으면 또 경험치랑 돈이고. 근데 언제 레업할 거니? 이게 5야? 이거 찍을까 그냥?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냄새를 찾았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몸을 맡기리라. 워메. 얘들아, 화내라 화내. 분노해. 어디로 갈까? 춤을 추고 있다. 분노의 몸을 맡기리라. 와, 엄청난 화력. 야, 근데 솔직히 저 월록은 20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560원 되는 체력이? 저건 좀 불합리한데요? 마음에 안 듭니다. 어, 여기 돌 있다, 돌. 부활돌. 냄새를 찾았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가? 아, 묶인 거?
삼릉의 몸을 맡기리라. 여기가 하피인가?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가자 가자. 나는 혼자 사냥하지.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이렇게 아픈가요? 뭔가요? 와 겁나 세. 뭐야? 잠깐만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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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와. 너희도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뒤로 가. 꺼져 꺼져 꺼져. 정신고리가 뭐야?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와, 훅 갈 뻔했다.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거 하나가 750원 넘는 애들이거든요. 능의 몸을 맡기리라. 나는 내 행복도 따지고 이동 거리를 따지면 750원이 넘어갑니다. 특히 얘는 구하지도 못하잖아. 능력도 좋은데. 아, 여기로 가는 거구나. 여긴 관계 없네. 파밍이나 합시다 그럼. 능의 몸을 맡기리라. 저 고리가 뭔지 좀 봐야겠어. 뭘 할까요? 어, 데미지를 나누어 받는다. 특이한 기능이네요. 어디로 갈까요? 어깨춤을 춰볼까? 어깨춤을 춰볼까?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아,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나 그 천둥너비 좀 잡아야겠다. 걔네가 너무 꿀이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능의 몸을 맡기리. 와 미쳤어. 미친 화력이야. 냄새를 찾았다. 천둥 도화뱀 내놓으세요.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미샤를 찍어야겠지? 아무리 그래도 그 기절시키는 건 너무 많이 들겠지. 소모가 많아가. 야 건물 이거 안 부셨네. 나 와 레벨업 나와라. 곰탱이도 좀 커야지. 멧돼지보다 작으면 어떡하니. 뭐야. 어 스킬 있네. 25% 확률로 추가 피해를 주 기절시킨다. 어 스킬 있네. 스킬이 왜 안 나온 거야 근데 설명에. 가자 도화뱀 또 왔어. 야 150원 야 200원 개꿀. 다 불러와 다 불러와. 와 200원 250원 보물단지잖아 여기. 뭐야 어떻게 된 부분이지. 4번 전다. 힐은 있어야겠지 혹시 모르니까. 지금은 뭐 문제 없지만 모르는 거 아니겠지 뭐 나중 가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넌 아니야 넌 아니야 넌 아니야 빠져. 어, 넌 아니야. 와 여기가 진짜 진이다. 은밀하게. 개꿀이다 개꿀. 돌아가자. 나는 혼자 사냥하지. 돌아가 돌아가. 레벨업 했으면 됐어. 만족했어. 쳐볼까?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리는? 이거 60짜리를 소환한다고 4레벨 되면은 미쳤네. 아 근데 왜 이렇게 나대냐 얘 주술사. 600이나 되면서 왜 자꾸 앞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야. 미쳤어? 가서 만화 좀 채워달라 그래. 나는 혼자 사냥하지. 능의 몸을 맡기. 왜 체력 왜 이래?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너 어디야 길?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은밀하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겁나 아프네 미친놈들이.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책 주던 애들은 다시 죽이면 책 주고 그러려나? 나는 혼자 사냥하지.
이거 솔직히 노가다 하면 너무 한도 끝도 없고 엔간히 해야겠다. 나는 혼자 일단 이 렉사르만큼은 좀 힘을 좀 줘야 될 것 같네요. 렉사르가 이제 몸을 대야 되니까 힘이 좀 효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천둥 도마뱀이 힘. 너무 벅찬 상대였나? 벌써 돌아왔나? 1200. 야 벌써가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무슨 벌써 돌아왔냐 그래. 네 명을 빼고 가야 되는 거야 천둥 도마뱀을. 하피부터 잡자. 솔직히 하피 자신 있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하피 디자스. 아 너무 느리다. 정상적인 공격 속도가 너무 느리게 느껴져.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 이제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방어리 몇이야? 방어리 1? 딱히 살 필요 없네 그럼? 어 야 잠깐 친정해 친정해. 아이 걔가 왜 돌아와. 아 야 죽었어? 아 하나 더 죽으면은 저거 새로 여기서 용병으로 한번 뽑아보죠. 용병 뽑아보고 싶게 잘 됐네. 잘된 거야, 잘된 거야. 하피 충분히 죽일 수 있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일로 가보자. 아, 너무 정신 못 차리고 있어. 너무 행복해 하고 있었어.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센 거 좀 사보죠. 같은 거 사면 재미 없으니까. 엄청나게 손해 본 거 아니야? 750원인 게. 근데 쟤네 덕분에 빠르게 레벨업했어. 얘네만 못하지 얘네가 이제. 대상을 거미줄로 속박합니다. 변태 같은 기술이 다 있군요. 가서 먹고 와. 여기가 하피 길이구나. 여기가 길이네 여기가 길이네. 하여튼 뭐 줄라나 하피 잡으면? 어 돈도 잔뜩 있네.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좋은데?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은밀하게 나는 혼자 사냥하지.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저 용병 캠프 있으니까 약간 죽어도 약간 이제 뒤가 있는데 더 좋은 걸 뽑을 수 있다는 기회. 1500원이었나? 딱 버섯고 두 마리 사면 딱 그거네. 건물은 뭐 굳이 안 푸셔도 되겠죠? 건물로 줄 것 같진 않네요 아이템을. 무엇이 날 기다리나? 잘 알겠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지진 않겠지? 은밀하게. 설마. 우리는 길에서. 근데 너 던질 수 있네. 도끼를 던지네 생각보니까 얘는. 아 뭐야 기절 뭐야. 기절 오바야. 야, 아이템 칸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아이템 자체가 이제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것도.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려니 해야겠다. 힘을 끌어내라.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와 미쳤다 데미지. 어리석게 여기까지 오다니. 우리는 너희 오크들을 무서워하지 않아? 말을 할 수 있구나. 우리 땅에서 우리를 몰아낼 수 있을 것 같으냐? 어야 벌써 죽었어 한 마리. 1500원 모으면 된다. 붉은 깃털의 심장. 아 근데 좀 위험하다. 민첩성이 증가합니다. 야 겁나 좋아. 10 증가했어. 50원 가서 사면 되겠네요. 그냥 바로 캠프 가서. 아니 좀 딸리는데 데미지가 얘네. 그거 살까 그 덩어리 사야 되나? 지금 원거리도 없고. 나는 혼자 사냥하지. 그 덩어리는 좀 미심쩍단 말이야.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저로 가죠. 되게 좋다. 10이나 올려줘. 이런 거 처음이지 않습니까? 10 올려주는 거는. 민첩이 공속도 올라가는 걸로 아는데 엄청 좋은데 방어도도 올라가고. 센데?
MG 10 올라 20이야 플러스. 이거 300원. 이거 아 이게 뭡니까 37원이. 냄새를 찾았다. 근데 얘까지 죽어야 되잖아. 뭘 할까요? 1,500원짜리 사죠. 내 힘을 끌어. 도움 잡으면 돈이 썩어 나겠다. 추적할 준비가 됐다. 주술사는 그냥 인구수를 안 먹네 얘는. 놈들을 몰아내라. 능력은 좋은데. 40% 상승. 추적할 준비가 됐다. 가자 가자. 은밀하게. 저 앞에는 추적을 기다려. 이것이 필요할까? 추적할 준비가 됐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놈들을 몰아내라.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근데 되게 젠되는 게 빠른 것 같다 여기는. 뭔가 이 동네는. 나는 혼자 사냥하지. 한 발탄 놀아볼까?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본능의 몸을 가자 가자. 아이고 우리 돈덩어리들. 아 마나 없어 마나 없어. 냄새를 찾았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내 힘을 끌어내라. 폭풍 약탈자 750. 야 이거 있네도 피해 욕망. 근데 너무 너 소비가 좀 큰 거 아니냐? 얘보다 마나가 적은데? 근데 방어도도 있고 공격력도 엄청 높다. 공격력이 아... 좋아 어쨌든 높은 데서 괜찮은데? 데려갈 만한데 냄새를 찾았다. 인구 먹는 값을 하나 보구만.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뭐하냐 왜 앞에 나가 있냐. 회복을 위해 좀 아껴두죠 템 금액은. 야 너 이거 있어도 이 정도야 근데? 와 뭐야 돈 주는 아이템 박스야. 저건 저 욕망용으로 쓰면 되겠죠. 새로운 거 사긴 했지만 퀘스트를 깨면 끝날 수도 있겠네? 그럼 나중에 깨죠. 어차피 가서 도움을 잡으면은 또 빚돈이니까 200만 있으면 200 30원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400원 와 겁나 비싸다 이거. 고유야 고유. 준비가 됐다. 800원이네 300원만 더 줘. 300원만 나는 혼자 사냥하지.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300원 줘 300원. 놈들을 몰아내라. 나는 혼자 사냥하지. 냄새를 찾았다. 어?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여기 뭐가 있는데? 길이? 은밀하게. 나 만화 없다 얘네 이제. 그렇지. 너 진정해 진정해. 너 죽어 그러다. 야 죽어 꺼져 이씨. 몰랐잖아. 아 민감해졌잖아.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요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다시 만날 것이다. 뭐야 겁나 좋은 거 있어. 내 힘을 끌어내라. 좋은데? 1,000원짜리였구나. 와 오브 있다. 불의 보조. 이건 뭐야? 만화 회복 속도 증가합니다. 괜찮은데 이거 마법 유닛들도 증가하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좋다.
저기 소환된 유닛을 쓰는지 안 쓰는지 그게 문제긴 한데 당장은 안 쓰고 있긴 하지만 너무 좋긴 하네요. 야, 근데 저거까지 쓸 일이 있을까? 쓰면 얘가 써야지. 마법 동료가 다른 맵으로 가면 없어진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 사냥하지. 저 일단은 싸우러 가자. 너 나오지 마. 너희가 이번에 등록, 야 너희를 빼야겠다 이번에 등록. 천둥이야.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와 너 세다. 700이네. 80원이네. 추적할 준비가 됐다. 뭐야 이게 다야? 80원 주는 쓰레기가 다야? 아이템도 없어? 아 뭐야 이게 메인인가 보다. 무슨 일이야? 아 마법 폐지는 땡기는데 금액도 엄청 싸다. 600원밖에 안 해. 진짜 엄청 좋은 건데. 괜찮아 저게 가장 좋았던 것 같은데 아이템 중에서. 네크로맨서 같은 게 안 나오나 보다.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은밀하게 벌써 돌아왔나? 천둥 도마뱀이 너무 벅찬 상대였나? 무슨 말인지 알겠네. 누구야 렉사르야? 힘힘힘 힘의 고사 주인공은 힘이야. 가자 보고하자.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야, 드디어 대열이 안전해졌군. 잘했어 전사여. 코드가 그대에게 큰 빚을 졌어. 저쪽 무기고로 가서 내가 보냈다고 하시오. 아 준비한 물건들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해줄 거야. 오 진짜? 7,500원짜리 되나? 찾았다. 나는 야 진짜 리얼이야? 본능의 몸을 맡기. 제일 좋은 거 되나? 어 뭐야 이거 더 좋은 거 있어 뭐야? 공격 속도 20%. 아 잠깐만 이거 좀.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좋았습니다.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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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되세요. 아 이게 보상이야? 방어도 5 증가, 공속 20% 증가. 이것도 좋아 보이네요. 민첩 올라가면 데미지만 올라가니까. 아 공속도 올라가지. 필요가 없네 그럼? 주위 유닛에서 방어력이 증가하고 영웅의 방어도가 7 증가합니다. 이거 전에 아이템으로 먹었던 거네? 와... 이거 방어력 엄청 올라간다. 이거는 엄청 좋아. 다 좋아. 미쳤어. 아... 솔직히 나 데미지인데? 데미지가 세야지 기분이 좋지. 솔직히 이게 제일 좋아 보인다. 이게 제일 좋아 보인다. 원거리로 뭐 점수 나갈 일은 없을 것 같고 캠페인 하면서 이거를 렉사로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주변 애들 방어력까지 올려주고 사실상 얘네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아 너무 고민된다. 아 근데 이거 렉사로 줘도 얘가 바깥 못할 것 같은데. 렉사로 자체가 데미지가 세긴 한데. 아니야 아니야 렉사로 주자. 렉사르 믿는다. 불의 손 너 믿는다. 다 좋아. 다 너무 좋아. 개고민데 불의 손 믿습니다. 어차피 죽으면은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너 손만 세 개다야. 내 힘을 끌어내라. 800원이야.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믿는다 렉사르. 어차피 힘이라서 방어력도 올려야 되고. 아 재 주는 게 제일 효율 좋을 것 같긴 한데. 록한 주는 게. 아야 가자. 주인공도 세야 돼. 록한은 아이템 좋은 거 많이 먹을 거 같고. 흑마법사 깨러 갑시다. 고고 고고. 은밀하게. 잠깐만. 무엇이 필요하오?
녹한 지능 하나 올려줘야 되나? 냄새를 찾았다. 여기서 받았죠? 저 기절하는 거는 빼야겠다. 자리상은 필요가 없다. 이거 두 개가 필요가 없다.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이 부르존도 언젠가 빠질 것 같긴 한데 영원히 쓸 것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여기 갔던 데네요. 별로 많이 줬던 것 같지도 않고. 이밖에 안 주면 안 돼. 많이 줘야 돼.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어. 은밀하게. 센 거 있냐? 이게 뭐야? 뭐야 저거? 저거 뭐야? 화력은 충분하다. 버서커가 너무 좋았던 시기는 이미 간 것 같다. 마나룬. 아, 뭐 언제까지 소환하는 거야 이제? 근데 소환하는 게 다 돈을 주네? 26원. 어, 괜찮게 준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빨리빨리 렉사르. 뭔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야 딱 봐도. 잠깐만. 아,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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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뭐 레벨업 했는데 지금 레벨업을 시켜줄 짬이 안 돼. 750원 날릴 뻔했어. 큰 안 죽는구만. 와 겁나 세다 얘네.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날 뻔했네. 아무 걱정 말게.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약간 이제 안정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동료로 딜 넣는 건 필요가 없다. 너무 세다 얘 지금. 미쳤다. 아 맞다 여기 부활룬이 있죠. 죽어도 안 끝나겠네요. 그럼 영웅을 먹이로 줘야겠다. 야, 와, 가시 온몸에 돋아난 것 봐. 45까지 박혀. 미쳤어. 겁나 세, 이제. 그 총 쏘는 애들보다 더 센 것 같아. 소총맨보다. 근데 뭐 좋은 아이템 같은 건 안 주네? 그래도 800원을 먹었으니, 감사히 받아가겠어. 나는 혼자 사냥하지. 어깨춤을 춰볼까? 어깨춤을 춰볼까? 추적할 준비가 됐다. 와 데미지 미쳤다. 이제 소환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세지겠는데 언젠가는? 너무 세다 지금. 야 덩치 좀 봐. 뭐야 이거? 모임? 어 여기 영웅 둘 얹으면 뭐 줄 것 같은 느낌. 막아놓은 거 보니까 뭐 다음 진행 같은 건가 보죠? 막아놓은 거 보니까? 굳이 건들지 않겠습니다. 냄새를 찾았다. 아 이거 나 이런 이게 딱 진짜 게임의 장점을 잘 살린 것 같다. 캠페인이 타워 디펜스도 있고 약간 이제 카오스 같은 것도 있었고 이런 거 좋죠. 근처에 있다. 놈들을 몰아내라. RTS 게임 이런 유니까 저런 게 가능하잖아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잘 만들었네. 그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예 이걸로 가자. 어 이거 데미지 엄청 올라간다. 45야.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사냥감이 아이실라의 시장. 맛있는 구이입니다.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이건 뭐 퀘스트 아이템인가? 와, 겁나 비싸. 만화 회복 속도 증가합니다. 이쪽의 회관 코엘탈라스의 장화. 번개의 보조 5회피를 추가로 주고 공중 유닛 공격 시 원거리 공격을 가하며 일정 확률로 마법을 무효화하며 일정 확률로 마법을 무효화하고 3초 동안 대상을 이동 속도 감소시킵니다. 소환된 유닛에게 추가 피해를 줍니다. 야 이거 너무 좋다. 소환된 유닛에게 추가 피해가 너무 좋다. 몇을 준다고? 때릴 때마다 150 주는 거야? 미쳤네. 은밀하게
우리는 길에서 근데 소환 해제가 더 좋긴 하네. 솔직히 말하면은 신경을 안 쓴다는 점이 좋긴 한데 범용성 같은 거 따지면 마법 해제도 뭐 일정 확률 되긴 하는데 와 너무 화력 세다. 수호물 수호물이 화력 더 센 최소 데미지 더 높네. 80원? 나는 혼자 사냥. 길바닥에서 만난 놈들도 80원을 줘? 추적할 준비가 됐나? 추적할 준비가 됐나? 좋은데?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아 이거 멀록들 너무 싸게 줘요. 솔직히 멀록 더 줘야 돼. 멀록 은근히 센데. 신성한 유물 혼자 사냥하지. 아이템은 그만 모으고 책으로 사야겠다. 아이템 자리가 없을 것 같다. 눈이 휘둥그라지게 좋은 아이템이 많은데 자리가 없을 것 같다. 야 너 아이템 하나 꼈다고 이렇게 잘 붙은 거야? 냄새를 찾았다. 응? 여기가 아니야? 나는 혼자 사냥하지. 뭐 주는 것도 없어 딱히. 능의 몸을 맡기리라. 좋은데? 냄새를 찾았다. 치유를 먹자. 은밀하게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아 아이템을 사기가 너무 그렇다. 자리가 좀 부족할까. 아이템이 잘 나온다 되게. 엄청 좋은 게 캠페인에서 본 적도 없는. 오 야 뭐야. 아 뭔가 안 나온다 싶더만 시체에다 숨겨놨어. 독한 새끼들 가서 먹고 와. 직국인 아이템은 파밍의 재미를 위해서 파밍하는 것만 쓰고 아이템 뭐 파는 거 있으면 구경만 하죠. 파밍의 재미로 보고 팔 것만 위쪽으로 뺍시다. 이런 거 팔 것 같으니까.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이것도 팔 것 같다 딱 보니까. 파밍하는 거 쓰고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아 근데 저 마법 해제는 진짜 땡기긴 한다. 아 여기가 길이 뚫려 있구나.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와 이건 끝내주긴 하네. 제일 좋은 아이템인가 보다. 저 앞에는 맵을 싹 다 밝히겠습니다. 싹 다 밝혀서 나는 혼자 사냥하지. 안에 있는 거 쏙쏙 다 빨아먹겠습니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뭐야? 이걸 내가 놓쳤다고? 능지의 책을? 네가 먹어 이번에. 은밀하게. 얘도 좋긴 한데 얘는 많이 매겼으니 안 매겼나 내가? 아! 얘는 다 매겼구나. 능지 책이 많이 나온다. 힘 책은 먹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너 뒤로 빠져야 될 것 같은 친구? 은밀하게. 은밀하게. 아이템 때문인지 민첩캐보다 더 빠르네요. 사악한 악취가 나는군. 흑마법사들이 여기 숨어 있는 게 분명해. 민첩이 18 차이가 나도 공속 20%가 더 빠른가 보다. 은밀하게. 엄청 빠르네. 공속이 막 1당 1%씩 올라오고 그러진 않나 봐요. 침입자다. 경제들이야. 혼내줘 혼내줘. 혼내 혼 너가 혼나지 말고 멍청아. 혼내주라고. 와 겁나 쎄. 쟤 뭐야 미친놈이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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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할 준비가 됐다. 신성한 유물 먹자. 내 힘을 끌어내라. 와 겁나 세다. 이거 잘못 건들면 진짜 개박살나.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오크줄사에게 바쳐진 강력한 유물입니다. 영웅 주변과 아군 유닛의 공속과 이속을 증가시킵니다. 좋다 좋아. 전 전부 증가잖아. 내 힘을 끌어내라. 잡을 거 없냐? 없나 보네요. 몸을 맡기리라.
여긴 끝이 났고요. 나는 혼자 사냥하지. 돌아가서 책 두 개 살 수 있겠네? 우리는 길에서 다시 얘한테 책을 좀 매겨야 되는데. 얘한테 몰빵해 버렸어. 뭐 나도 모르게. 나중 가면은 망치까지 막 던지겠는데. 내 힘을 끌어내라. 유물 가져가. 형제들의 영혼이 이제 안식에 들었어. 고맙소 전사여. 끔찍한 낙을 이 세계에서 없애줬어. 죽음이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군. 힐 줘. 유물과 다른 것도 모두 가져가서 후대의 영광을 위해 써주시오. 아, 다른 것도 모두 가져가래. 넘겨주었으니 나도 편히 쉴 수. 오크가 되게 약간 이제 전사답네요. 상남자스러운 멋있는 종족이네. 명예를 위해 살고 명예를 위해 죽는. 자기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명예를 더 신경 쓰는. 요카나 이제 먹어라. 너도 이제 먹을 때가 됐어. 뭐야 이거? 일단은 만화 물량 가져갑시다. 아, 이 자리가 없어서 빨리 팔아야겠다 아이템. 갖고 다니지도 못하겠어.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어디 보자. 공격력이 12 증가하고 영웅이 공격이 일정 확률 적의 마법을 무효화하고 이동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오, 무효화가 되네요. 이게 되네. 저거 필요 없지. 준비가 됐다. 소환수야 뭐 화력으로 박살내면 되니까. 어, 나중에 뭐 마법 무효화 되는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우리는 길에서 뭐 어디야? 다시 만날 것이다. 왜 하피가 날아다녀? 뭐죠? 이리로 안 왔었나요? 아, 거기네. 좋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네. 아이고 위험해라. 인구수 좀 늘려주지. 늘려주는 아이템 같은 거 있나? 나는 혼자 사냥하지. 와, 이거 되게 좋다.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남겨둘 거 빼고 공격 발톱은 다 팔아서 아이템 먹으면 갖고 가서 팔 수 있게 하겠습니다. 몰아내라. 빨리 가자. 일로 와봐. 본능의 몸을 맡기라. 이거 좋다. 너 공격 몇 올라갔냐? 지 최대 공격력보다 높게 올라갔어. 미친 게임. 몰아내라. 다 팔아. 냄새를 찾았다. 이상 이것도 필요 없는데. 벌써 돌아왔나? 천둥 도마뱀이 너무 캐스트 늦겠다고 개질을 하는 것 봐. 좋은데? 이거 다 팔죠? 무슨 말인지 알겠네. 소비 가면만큼은 좋네요. 이건 필요한 것 같고 지능을 더 확보하기 전까지는. 내 힘을 끌어내라. 또 팔아? 나는 혼자 사냥하지. 100원 부족해? 아, 그거 오반데. 너는 일단 힘책 사. 그리고 너는 내 생각에는 지능을 사야 돼. 몸들을 몰아내라. 여차하면 힐을 줘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게. 내 힘을 끌어내라. 나를 인도하시오. 얘네들 너무 나대. 이 부하들 자꾸 가서 쳐맞아. 계열받아. 냄새를 찾았다. 너 300원 어디다 300원 어디서 구하냐? 나는 혼자 사냥하지. 딱 돼. 더 강해져서 나는 전과는 비교도 안 돼. 강해졌다고. 어메 미친 게임. 뽑아. 어, 강하다. 슬슬 얘랑 얘가 죽고 그 녀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3짜리가 보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냄새를 찾았다. 근데 볼 방법이 없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80원짜리 둘 잡고. 사냥감이 근처에. 아,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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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겁나 세다. 더 센 거 잡으면은 뭐 아이템도 줄 게 센데 이거.
몸을 맡기리라. 가서 책이나 합시다. 냄새를 찾았다. 왜 이렇게 젠이 빨리 되는 거야 근데? 오, 날 좋긴 한데 기분 나쁘네. 나는 혼자 사냥하지. 뭐야? 이제 버섯가 너무 약해. 우리 애들 너무 강해졌어 단시간에. 뭘 할까요? 어, 나 벌써 이렇게 게임 많이 했어요? 잠깐만요. 게임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냐? RPG 게임이 이래서 문제야. 한번 끊어야 되나? 몇 시에 끊을지 딱 정해야겠다. 시간 후딱 가네. 1시 10분 20분쯤에 끊으면 되겠네요. 내 힘을 끌어. 다시 하면 되겠네요. 우리는 녹화 끊는 거 되게 귀찮네. 다 네이버 TV 때문입니다. 힘. 벌써 돌아왔나? 천둥 도마뱀이 너무 벅찬 상대였나? 힘 계속 올린다. 건들을 몰아내라. 그래도 힘 올린 거 치고는 아 맞다 내가 건들에서 팔았지. 이게 6이 빠진 거네? 야 엄청 올리긴 했네 그러면? 6이 빠졌는데 1200이면? 은밀하게. 어우 맵을 싹 청소하겠습니다. 왕의 왕관인가 저거 필요 없겠다? 올라가는 폭을 보니까 금방 올라가. 1100원 보고 살짝 놀랐는데 즐기다 보면 올라가네. 우리는 길에서 다시 엄청난 템포로. 추적할 준비가 됐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자꾸 몇을 치고? 7레벨이야?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냄새를 찾았다. 여기구만. 아, 날 날라다니는 거 싫은데요. 와, 이거 겁나 미쳤다 진짜 데미지. 내 힘을 끌어내라. 냄새를 찾았다. 어, 돌이다. 좋아, 좋아. 좋고 좋고. 궁극기 이제 생기겠는데. 추적할 준비가 됐다. 후기 찍고 싶지 않은데.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와, 80원?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80원이니?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려. 잠깐만. 진정해. 80원, 160원.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대형 치유를. 추적할 준비가 됐다. 주작할 준비가 됐다. 냄새를 찾았다. 아 자꾸 얘 때려 약한 애들. 매너 없는 놈들. 아 고작 300인데 왜 이렇게 센 거야? 아무 걱정 말게. 돈도 조금 줘. 기분 나쁘게 날라다니는 주제. 나는 혼자 사냥. 날라다니면 추가금을 줘야지. 더러운 놈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길이 이렇게 돼 있네. 은밀하게. 뭐야? 퀘스트 있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뭐니? 아, 반갑네, 친구. 나는 판다리아의 양조사 젠스톰 스타우트라고 하네. 아 잠시 물 좀 떠오겠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며 내 특별한 술에 필요한 기괴하고 이국적인 재료들을 찾고 있지. 좋은 술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말일세. 그렇지 않나? 자네 혹시 여유가 되면 내가 새로 담글 술에 필요한 특별한 재료를 찾아봐 주지 않겠나? 여기 이 목록에 적힌 재료를 찾아 내게 가져다 주기. 내 걸작을 맛보게 해줄 테니. 아이고. 사실 저
얘네 얘랑 얘만 아니면 그냥 어택당 찍어놓을 텐데. 나는 혼자 사냥하지. 쟤네 나를 거슬리는구만. 양조사. 어 뭐야? 영웅이네? 곰탱이 영웅이네. 난 약간 이벤트 써놓은 줄 알았는데. 어디 보자. 어 절로 가는 거구만. 좋겠다. 좋된 거 같다. 근데 화력 진짜 세다. 어 얘 왜 이렇게 악하냐 용인데? 체력만 많고 허풍선이구만. 체력은 겁나 많네. 600이나 되네. 와 돈 많이 준다. 연고다 연고. 혼자 사냥하지. 75원. 준비가 됐다. 저 앞에는 무엇이 나 돌아갈 때 3,300원에서 2,200원 사이로 딱 가야 한다. 이거 이거야. 소환 시간 제일 짧은 놈 누구야? 저 앞에는 너야? 너가 가서 몸대. 가자.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아야 뭐야 뭐야? 너는 안 돼. 야,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진정해. 아, 진정해. 쟤 오면 힐 받잖아. 야, 뭐야? 먹었어, 쟤. 오, 너다야. 네 거다야. 방금 또 뭐 먹지 않았나요? 돈 같은 거 먹었나요? 분명 뭐 먹는 소리 들렸는데 뭐였죠? 나 뭐 먹지 않았나요? 몰라. 아 너가 아니야. 아 비켜. 아 곰탱이 녀석. 혼자 사냥하지. 책 먹었어요? 찾았다. 무슨 책 먹었나요? 못 봤어요.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1,100원은 부족하다. 2,200원은 최소 2,200원 있어야 된다. 놈들을 몰아내라. 아 여기가 끝이 아니네. 일 여기는 아니고. 혼자 사냥하지. 뭐야 어디요? 이쪽인가?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아 여기구나. 은밀하게. 힘책이었나? 한바탕 놀아볼까? 모르겠다. 내 힘을 끌어내라. 추적할 준비가 됐다. 여기서 지능책이 나오던데. 저거 학살 냄새가 나는데 딱. 내 힘을 끌어내라. 나는 어 뭐야? 혼자 사냥하지. 뭣이요? 냄새를 찾았다. 뭐하는 동네요? 놈들을 몰아내라. 추적할 준비가 됐다. 추적할 준비가 됐다. 은밀하게. 가르륵? 가르톡?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대표로 한 놈만 가자. 갈 수 있다면. 아무 걱정 말게. 갈 수 있다면 가자. 아. 타즈딩고. 사냥감이 근처에 말고. 있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인구 늘려주는 거 없나? 혼자 사냥하지. 나 덩어리 한번 써보고 싶은데. 우리는 아, 얘가 너무 걱정돼. 나를 걱정하게 하는 몬스터는 얘가 처음이야.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추적할 준비가 된다. 미샤야 알지 뭔데. 미샤 방어력 너무 후지다야. 잠깐만. 왜 이렇게 세냐 얘는. 뭐냐? 내가 더 세. 야 미쳤다. 지렸다. 아이템 없니? 아이템 없니? 아이템 없니?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뭐야 뭐 아니구나. 놈들을 몰아내라. 여긴 아니었어. 아군이 공격받고 여기도 있습니다. 아닌데.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잠깐만요. 어디죠 그럼 대체? 추적할 준비가 됐다. 여기도 막혀 있고. 막혀 있고. 막혀 있고. 여기네 그럼.
메인을 진행해야지 할 수 있는 건가? 아 여기는 갈 수 있네? 가자. 아 세 군데네. 일로 가자 일로 가. 여기 먼저 가자. 가깝다. 저기는 모르겠다. 근데 언제 갈 수 있겠지 뭐. 냄새를 찾았다. 룸들을 몰아내라.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우리는 길에서 돼지 얼마 줄 거야? 것이다. 아 10원?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약간 종족 값인가? 나는 뭐 사오라 뭐 사오라 그랬더라? 좋습니다. 통? 어 여기 있다. 겁나 비싸 미친놈. 미쳤냐 진짜? 이건 아니지. 1,000원이나 받는 게 어딨어? 근데 귀중한 군자금인데 독한 놈. 은밀하게.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아,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아 게임 잘 만들었구만. 내가 행복 날 행복하게 하는 게임은 얼마 없는데 말이야. 행복이야. 새로운 곰. 어 왔다. 새도. 오! 쇄도하고 있어.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아아아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구려 보이냐? 아, 우리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진고. 이거는 건물 같은 데 쓰면 좋겠다. 여기서 나오는 게 부딪히면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와서 웃기네. 본능의 몸을 반대로 써도 되겠는데 그럼. 나는 혼자 사냥하지. 본능의 몸을 맡기. 보고 보고. 천 원짜리 술통 값을 할 거라고 믿어. 어, 야 잠깐만, 무슨 술통 어디 갔어? 다시 만날 것이다. 어, 나 잠깐만요. 냄새를 찾았다. 술통 어디 갔죠?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아 구한 건가? 지적할 준비가 됐다. 아 그래요? 아 깜짝 놀랐네. 천 원 날린 줄 알고 식겁했네 진짜. 와 나를 식겁하게 만드네. 별것도 아닌 걸로 미친 쓰레기 게임이. 아 개 깜짝 놀랐네 진짜 진심으로다가. 와 300원짜리다 대박. 어어 너도? 보여줘. 뭔 기술인지 보여줘. 부두교 영원. 아 아누바라 거다. 아씨 극혐이구요. 기대하게 만든 거 진짜 극혐이죠. 근데 공을 두 번 찍을 수가 있네. 신기하네. 12레벨까지 있어. 원래 10레벨이 끝이었는데.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갑시다. 책 써서 갑시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아 근데 300원짜리 주운 거는 아주 좋다. 직국긴 추적할 준비가 됐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힘에 고라워서 전동 도마뱀이 너무 벅찬 상대였나? 천둥도비 먼저 잡을 걸 저 개. 아유 씨.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1300이다. 나는 혼자. 레벨업 하면 힘이 3 오르는구나 힘캐는. 우리는 길에서 다시. 다른 캐는 얼마 오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혼자 사냥하지. 아유 강하다. 됐다. 절대 안 모아준다.
근데 이건 그냥 쓰고 걸어가면 되겠네.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알아서 막 빨아먹고 오네요. 알아서.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좋네요. 것이다.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어우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니 시방 태도. 와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오! 새도 새도! 새도가 새도하고 있죠? 어 새도 새도! 야 위치가 좋다 니가 다 막아주네. 좀 아프다 야. 느낌이 세야지. 별로 안 센 것 같은 더러운 느낌이 드는데?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네. 본능의 몸을 맡기. 본조. 먹겠춤 추어볼까? 무슨 일이오? 뭡니까?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다음 다 모여. 뭐야 이거? 내 적을 안 먹고 갔다고? 100원짜리를? 그럴 리가 없어. 아무 걱정 말게. 어디로 갈까? 먹겠춤 추어볼까? 추적할 준비가 됐다. 얘가 진짜 미쳤다. 개꿀이다 진짜. 얘가 돈 너무 많이 줘 진짜. 완전 행복해. 절로 가는 거네? 아 저긴 돈 안 주는 멀룩들 나오잖아. 미개한 물고기 놈들. 야 너 진짜 만화 잘 찬다. 야 뭐야 왜 그래? 왜 이렇게 잘 줘? 뭐 디아블로야 이거? 디아블로의 아버지 회사답구만. 이제 능 이제 지는 거 안 줘도 되겠다. 네가 말하고 있고 들어가나 이제. 왜 뭐야 왜 자꾸 저 아이템 뭐야? 멀록들은 돈을 안 주는데 저 아이템을 주나? 이거 얘 매기자 그냥. 나중에 이거 버릴 수 있게. 추적할 준비가 됐다. 아이고. 송곳니와 발톱으로. 책을 주다니.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냄새를 찾았다. 냄새를 찾았다. 놈들을 몰아내라. 추적할 준비가 됐다. 와 이것도 팔아도 되겠는데 근데? 내 힘을 끌어내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냥. 해쳐 혼내줘. 추적할 준비가 됐다. 직국인들을 몰아내라. 와 진짜 데미지 세다. 캠페인에서 이런 애들 줬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사냥감이 근처에. 한바탕 놀아볼까? 두 개까지 필요 없겠는데? 가면이 이제? 이거는 필요 없다. 다지딩고. 이거 마음 무효화 있으니까 좋고. 됐다. 가자. 내 힘을 끌어내라. 어 여기를 안 갔네 내가? 일로 갈 수 있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추적할 준비가 됐다. 자리를 남겨놔야지. 새로운 아이템을 먹기 위해. 언제나 미래를 위해 한 수 물러서는 이 겸허한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야 돈 많이 준다. 사실 나 책 줄 거 아니면은 아이템 주더라도 돈 주는 게 좋다. 돈은 어차피 갖고 와서 팔아야 되고 불편하네요 좀. 어 야 소비 마스크 진짜 좋다. 제일 좋은 거 같아 아이템 중에. 뭐 뭘 물론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이랑 비교하면 좀 꿀리지만 약간 중간 티어 중에서는. 생명석 미쳤죠?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재주세요.
이건 회복도 붙어 있잖아. 내 힘을 끌어내라.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돈 많이 주는 달달한 애들 위주로 있네. 와 세상에 맞아 죽네 곰이. 야 노나 먹자. 노나 먹자. 무슨 말인지 알겠네. 노나. 은밀하게. 와 3,000원 쌓이겠는데 진짜로? 여기도 한번 팔고 가자. 200원인데 잠깐만 잠깐 타임! 다 빠져. 어, 길 이렇게 뚫어놨구만. 뭐야 이것들은. 천둥 불사조? 얘네들 알 가져가는 거구만. 잠깐만 타임. 아 진짜 얘네 죽는 게 낫겠어. 안 그럼 어택 당인데. 어 야야 진짜 죽으라는 뜻은 아니었는데. 오 잠깐만 나 법사 어디 갔어요? 죽었어? 잠깐만 다시. 넌 안돼 넌 복구가 안된대잖아. 나 법사 죽은지도 몰랐어. 잠깐만 타임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빠져버릴 필요하오. 아 세다 이기네? 야 마스크 노나 가졌더니 만화가 밸런스가 좋네. 와 진짜 셌다 얘네들. 상자다 나왔다. 아 냄새를 찾았다. 뭐야 죽었어? 됐어 잘 됐어. 그 덩어리 한번 써볼 수 있겠네. 2,000원이었죠? 돈도 많이 잘 됐구만. 냄새를 찾았다. 이제 공중은 두 번이나 나왔으니까 나오면 안 되겠지. 제발 은밀하게.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지겨워. 힐 없이 가능하냐? 안 될 것 같은데? 몸들을 몰아내라. 한바탕 놀아볼까?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가능하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겁나 쌤. 잠깐만. 야 겁나 쌤 미쳤어. 추적할 준비가 됐다. 내 힘을 끌어내. 아무 걱정 말게. 이들을 몰아내라. 잠깐만 웃기지마. 웃기지마야 웃기지마. 죽어 얘 죽어. 바꾸자. 나는 혼자 사냥하지. 오오오오 많이 맞았다 쟤네들. 힘을 끌어내라. 나는 소환사기 때문에 소환해서 보내면 되잖아 애초에. 상대해줘. 혼내줘. 어깨춤을 춰볼까? 역할 준비가 됐다. 야 강하다. 아무 걱정 말게. 숨을 겁나 쎄. 좋은데?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야 강하다. 와 강하다. 많은 걸 잃었지만 난 승리했다. 이제 갈 수 있겠는데. 천둥 저기 아깝지 않겠는데. 한 바탕 놀아볼까? 추적할 준비가 됐다.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예이. 나는 혼자 사냥하지. 짐승만도 못한다. 아무 걱정 말게. 아무 걱정 말게. 가속의 장갑. 오. 비전 두루마리 지금. 야. 타주팅. 미쳤다리. 무엇이 날 기다릴까. 냄새를 찾았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그 3짜리 사고 그것까지 할 수 있겠다. 그거란다. 그 냄새를 찾았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책까지 다 살 수 있겠다. 가는 길에도 이렇게 돈이 있네. 내 몸을 맡기리라. 20원. 그 정도로 만족 못 해. 확연하게 약해졌다. 과연 얼마나 쓸까 3짜리는. 송곳니와 팔통으로 한바탕 놀아볼까? 적할 준비가 됐다. 직국기 공들을 몰아내라. 은밀하게. 거미놈들.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저거 죽으니까 좀 정신이 좀 덜 사납다. 지금 정신없었는데 녹화 한번 끊을 정신이 생겼습니다. 녹화 한번 끊을 때가 됐네요. 잠깐 녹화 끊고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손 좀 씻고 와야지. 딱 멈춰 저장할 거야.